인생의 구석구석에서 우린 싫어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좋은 책을 읽기도 하고 스스로 사람을 미워하지 말자고 다짐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내게 자꾸 나쁜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도 벅찬데 싫어하는 사람의 마음은 오죽하겠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 오늘 그 마음을 한 번만 입에 담기로 해요. 결국 말은 돌고 돌아 나에게 오는 것이기에 딱 한 번만 후 얘기하고 털어냅시다. 그리고 그렇게 털어낸 마음은 이제 잊어도 괜찮아요. 그 마음마저 담아두기엔 행복해야 할 마음의 방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고민이 깊어지는 밤 DJ 박성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민이 깊어지는 밤에를 찾아가신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고민을 먹어주실 김성현님, 박준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바로 오늘 고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5살 학생입니다. 20살에 대학을 입학하고 바쁘게 학교 생활도 하고 군대도 다녀오니 벌써 20대 중반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학 졸업까지 1년을 앞두고 꿈에 그리던 휴학을 결심했어요. 대학교 4학년이 되면 아무래도 학교 공부와 취업 준비에 정신이 너무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휴학을 하고 여행을 다니거나 평소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면서 청춘을 만끽하려는데 주위 친구들은 자꾸 저를 철없는 놈이라니, 정신 못 차렸다니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얼른 졸업해서 취업할 생각 안 하냐부터 해서 너 휴학 왜 하는 거냐? 그냥 도피 휴학 아니냐? 무슨 대책은 있냐? 잔소리만 너무 늘어놓고 있어요. 저는 나름의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자 휴학하는 건데 자꾸 주위의 친구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니까 저조차도 휴학을 망설여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사연 잘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이제 사연자님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좀 여유로운 시간을 갖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려고 휴학을 하려고 하는데 좀 주위에 이제 친구들이 많이 좀 만류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성현님이랑 준영님 혹시 휴학 해보셨나요? 네, 저는 휴학 해봤어요. 아, 네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무턱대고 약간 휴학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그때 이제 계획 없이 일단 휴식을 취하면서 나도 이제 휴학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지난 1년을 보면 저는 좋은 휴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성엽 씨는 휴학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당연히 있죠. 네. 저는 이제 휴학을 한 이유가 각종 시험 들어가기 위해서 계획을 딱 세워놓고 휴학을 했거든요. 다른 계획을 안 세우고 휴학을 한 친구들은 약간 시간 좀 허송세월 보내고 있다. 할 게 없어서 이제 할 거를 찾고 있다거나 뭐 아니면 집에서만 이제 있다거나 그런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계획을 세우고 이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휴학을 하니까 이제 그 휴학이라는 시간이 요 알차고 요 저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전 좋았습니다. 네, 성엽 씨랑 준혁 씨 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확실히 일단 두 분 다 이제 휴학을 해보셨다 보니까 좀 자기 경험에서 그런 얘기들 우러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준혁 씨, 네. 성혁 씨 말씀대로 약간 휴학을 하기 전에 좀 기본적인 계획이나 이런 게 확실히 있으면 좀 더 좋은 휴학이 될 것 같은데 나름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쉬어야겠다 하고 하는 휴학은 친구들, 여기 사연에 등장하는 친구들처럼 좀 안 좋은, 쉽게 말하면 좀 안 좋은 휴학이잖아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예, 무턱대고 휴학을 했지만 사전에 계획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얘기지 이제 휴학을 하고 나서에 이제 저도 나름의 어떤 걸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내가 휴학을 목적으로 한 휴학이기 때문에 이제 휴학을 하면서 휴식을 가진 뒤 이제 자격증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인턴이나 뭐 아니면 아르바이트나 이런 약간 이 사회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그쪽으로 나중에 생각을 돌려서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험 자체들이 학교에 얽매여 있으면 그 울타리에 갇혀서 하지 못하는 이 경험이기 때문에 하지 못할 경험을 할 수 있을 수 있는 그렇죠. 네. 일이 생기는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형님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의견에 동감합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휴학을 하고 싶었어요. 네. 왜냐면 저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요? 저는? 그렇죠. 네. 저의 이제 의견을 말한다면 그래도 이제 휴학을 할 때 이제 마냥 쉬거나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기 위해서 휴학을 하기보다는 그래도 자기 개발을 위해서 휴학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사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약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이제 저도 시험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1학기를 휴학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시험이 미뤄졌죠.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긴 시간이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때 공부를 하고 이때는 조금 자기만 시간을 갖자 이렇게 생각을 해놨는데 이제 장기화가 되니까 한 달 정도가 지나니까 할 게 없어지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다시 시험을 준비를 하고 어쩔 수 없이 제가 계획했던 삶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즉 이제 계획을 해야 이제 좀 학기를 아 휴학하는 그 기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성엽 씨가 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사연자 그 사연을 조금 더 살펴보면 조금 더 이 사연자분은 이런 계획이나 이런 것보다는 아 나는 단순히 재충전의 시간, 그러니까 조금 이제 좀 긴 인생에 있어서 심표의 시간을 갖고 싶었는데 이제 성엽 씨처럼 이제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친구들 덕분에 스트레스를 받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준혁 씨 같은 경우에는 아 굳이 계획 없이 일단 휴학을 하고 나면 또 다른 내가 뭐 아르바이트라든가 인턴십 이런 기회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재충전의 시간을 충분히 가져도 괜찮다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제가 약간 궁금한 게 만약에 계획을 없이 휴학을 했는데 그냥 뭐지? 나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하다가 이렇게 휴학 시간이 끝나는 경우도 사실 종종 우리 주위에서 뭐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서 저는 제가 경험한 건데 이제 그때는 뭐 일이나 뭐 아르바이트가 지금도 이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이제 미래에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시간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지금 취준생이지만 그 휴학 1년을 지내면서 아 내가 이 직업에 대해서 정말 내가 잘할 수 있는가 못하는가 내가 그런 면모를 약간 이것저것 알아보게 되면서 직업에 대해서 나의 약간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그 1년이 내 평생의 직업에 대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생각의 시간인데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휴식도 취함으로써 뭐 내가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삶의 원동력, 뭔가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네, 주혁 씨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이야기를 정리해 보자면 이제 성엽 씨 말씀대로 이제 계획 있고 좀 뭔가 하나둘씩 지켜나가는 휴학이 조금 더 슬기로운 휴학 생활을 만들 수도 있지만 또 준혁 씨 말씀대로 어떤 뭐 계획이 당장 없더라도 그런 좀 시간적 여유를 갖는 것만으로도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해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끝으로 성엽 씨, 준혁 씨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아, 예. 저 마지막으로 네,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일단 사연자 분에게 경례 한마디. 아, 그렇죠. 네. 일단 사연자분 정말 휴학 동안 이제 놀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일단 먼저 계획부터 세우고 라이프를 즐기세요. 네,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뭐 안정된 직장을 구하는 것은 이제 나이가 어릴 때나 조금 들었거나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주변 얘기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신념대로 이제 좋은 휴학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두 분께서 해주신 얘기가 사연자분들 고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더 맛있는 고민들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